안녕하세요, 더빙걸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루나, 루나라는 게임이고요. 그리고 이 게임은 이프로님께서 선물해 주셨습니다. 제가 살려고 했는데 저분이 계속 게임 선물을 보내가지고 제일 싼 거 받았어요. 자, 6게임. 열쇠로 문 따는 소리 나는데? 뭐야, 뭐 이렇게. 루나는 기억하여 두었다? 기억하여 두었다가 무슨 말이야? 뭐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에이. 사랑하는 우리 딸, 오늘은 엄마랑 아빠 둘 다 늦게 들어올 것 같아. 먼저 올라가서 자고 있으렴. 그 전에 먼저 손 씻는 거 잊지 말고. 어? 코로나. 어? 알겠어? 부엌에 접시 세 개가 비던데 찾아서 싱크대에 좀 놔주렴. 좋은 꿈 꾸고. 오케이. 접시 세 개 어디다 놓으신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야구 봤다. 뭐야? 이거 뭐예요? 아, 위에 그거구나. 그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이렇게 동동동동 하는 거. 아, 깜짝아. 나 뭐 여기 벽에 걸어 놓은 건 줄. 아무튼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뭐 있다. 접시? 접시를 챙겼다. 자자라 접시 세 개. 침대가 저기 구석에 있나 본데. 와, 에어컨 신기하게 생겼다. 지나갑니다. 뭐야, 여기 뭐 비쩍비쩍 빛나네. 아, 손 씻어. 손. 오케이, 손 씻었고요. 손을 깨끗이 씻었다. 좋아요. 손 씻었고 변기 못 쓰고 세탁기 못 쓰고 세탁기 뚜껑 닫고 싶은데. 드럼 세탁기도 뚜껑이 열려있어요. 전화기 있고, 그리고 또 뭐 여기 뭐 반짝거리고 피아노 있고. 뭐야? 응? 얼마 전에 찍었던 가족 사진이다. 그러긴 가족 사진이 가족 사진이 엄마는 무슨 ASMR 그 먹방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입만 보이고, 저 위에 있는 사람은 아빠 같은데 아빠는 뭐 얼굴 자체가 보이지가 않는데? 뭐지? 피아노 건반? 멋진 곡이었다. 뭐 또 의자가 또 있고요. 이거 어느 방인지 모르겠어요. 뭐 약간 컴퓨터도 즐길 수 있고 약간 그런 방인 것 같고. 전화? 갑자기 전화한다. 전화가 안 돼요. 왜죠? 안 되니까 뭐 딴 데 갑시다. 부엌 킨 것 같습니다. 네, 부엌에는 뭐 없어요. 뭐죠? 뭐 나무 두 개 있는 날도 있고, 또 무슨 하트, 그리고 21 동그라미. 뭐죠? 아직까지는 뭔지 모르니까. 어? 컴퓨터인가요? Hungry 너구리. 게임 방법. 당신은 너구리입니다. 길을 가던 너구리는 너무나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마침 눈앞에 맛있어 보이는 감자칩이 있군요. 감자칩을 먹고 배를 채우세요. 하지만 폭탄은 조심해야 합니다. 폭탄을 먹었다간 너구리별로 갑니다. 뭐야? Ready. Go. 폭탄. 감자칩 냠냠. 감자칩 냠냠. 감자칩. 뭐야? 감자칩이 움직여. 점수 2점. 최고 점수 2점. 너무 갓게임이었어요. 접시 챙겨. 너무 갓게임이라서. 아직 엄마가 시킨 일이 남아있다. 아, 오케이. 엄마가 시킨 일을 다 하고 잘 수 있다. 오케이. 뭐야? 가운데에 가장 아끼는 책이 있다. 아낀 책보다는 지금 일단 접시를 챙겨가지고 빨리 접시를 주방에다가 두는 게 나의 그 미션 퀘스트인 거죠.
얘 또 손 씻나? 얘 손 씻은 소리가 아닌데? 물만 틀고 끈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그 손 비비는 소리 자체가 없어. 이 자식 장꾀를 부린 건가? 손 그 검지만 어? 슉슉 하고 그러고 어 나온 건가 설마. 장꾀 부렸어. 손 씻은 거잖아 이것도 이러면서. 자 접시 3개 세팅. 접시를 모두 가져다 놓았다. 자 접시를 모두 가져다 놨고요. 그 다음에 뭐 하라 했죠? 접시 3개 싱크대에 좋은 꿈꿔. 이제 자라는 거죠? 네, 잘 시간입니다. 자러 갑시다. 근데 내 방이 어디죠? 내 방이 어, 이거 오른쪽이었나? 여기 아닌데 화장실 두 개야? 모르겠고 화장실 하나인가? 자 여기 잡시다. 잠에 들까? 예. 어? 루나 잘 들으렴. 엄마인가요? 이 책은 말이지 평범한 책이 아니란다. 자칫 잘못 사용했다간 아주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지.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도록 하렴. 알겠지? 엄마 설마 카드캡터 체리의 그런 책인 건가요? 뭐예요? 어? 접시 와장창. 1층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나가자. 아 어두워. 불 켜면 안 돼? 어? 그 책이 없어졌어. 아니구나. 그 책이 펼쳐진 건가? 그쵸. 책이 펼쳐진 것 같고요. 발자국. 누군가의 발자국이 보입니다. 그 접시가 이쪽에 있습니다. 어 뭐 근데 접시 뭐 깨진 거 뭐 없는데? 접시 깨진 소리 나서 여기로 왔는데? 어디로 간 거지? 뭐야? 아 액자. 가족 사진이 깨져 있다. 세이브 할 수 있니? 나 완전 쫄보라서 말이야. 가족 사진 깨져 있다. 근데 누군가가 본 것 같은데? 이거 원래 이렇게 빨갰나? 어, 누가 올라가? 누구죠? 어? 어디지? 뭐야 어딨어? 어? 뭐해? 옆에 있어? 어디? 어? 뭐? 찾았다고? 안녕. 오랜만이야 루나. 그동안 나 혼자 너무 외로웠어. 왜 도망치려 하는 거야? 우리 예전에 자주 놀고 그랬잖아. 누구세요? 오늘은 부모님이 늦게 돌아온다며? 그러니까 우리 둘이 밤새 재밌게 놀자. 숨바꼭질은 어때? 내가 먼저 숨을 테니까 날 찾고 나면 건드린 후에 바로 뛰어서 네 방 침대 속으로 숨어? 안 그럼 잡히고 말 테니까. 갑자기 숨바꼭질? 뭐 건드린 후에 뭐 침대에 숨으라고 했나요? 어디 숨은 거지? 숨바꼭질 게임이었어? 야, 보이지가 않아. 화면 어두워가지고. 어, 잠깐만. 저거 뭐야? 아니야, 낚였어. 야, 못 찾았을 때는 어떻게 도망가? 어, 못 찾았는데? 야, 못 찾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니? 야 그냥 침대에 숨어도 되니? 못 찾았어. 못 찾았는데? 못 찾았는데? 이렇게 죽는 거야? 이런 세상에. 아 근데 그럼 어디 있는 거야?
있는 거야, 근데? 아래쪽에 있나? 아닌데, 뭐 보이지가 않는데. 뭐야, 보여요? 어디 있는 거야? 어딨어? 아, 찾았다. 어,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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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침대에 숨어. 이러는 거야? 에? 저녁 잘 먹었습니다. 회상? 맛있게 잘 먹었니? 누가 얘기하는 거야? 왼쪽 애가 얘기하는 거야? 오른쪽 애가 얘기하는 거야? 네, 세상에서 엄마가 해준 요리가 제일 맛있어요. 어머, 얘도 참. 오늘 학교는 잘 다녀왔고? 네, 엄청 재밌었어요. 공주님이 잘 다녀왔다니. 아빠로서 정말 자랑스럽구나. 아빠였어? 우리 공주님, 오늘은 학교 가서 뭐 했나요? 오늘은 수업 시간에 카드를 만들었어요. 직접 카드를 만들었다고? 대단한데? 피아노도 잘 치고 못하는 게 없군요, 공주님. 그럼요, 여보. 누구 딸인데? 세상에, 벌써 9시가 다 돼가잖아. 자기 전에 피아노 좀 손보고 자야겠군. 네. 여보, 뒤처리 좀 부탁해. 네, 여보, 일 보세요. 그럼 나는? 요 애는? 오른쪽에 있는 애는 왜 신경도 안 쓰지? 저도 방으로 올라가 볼게요. 그러렴. 자기 전에 양치질하는 거 잊지 말고. 알았어요. 어디 보자. 아까 뒀던 그릇이 어디 있더라? 아, 루나, 지금 그릇 찾느라 바쁘단다. 조금 있다가 얘기하자. 그럼 요거 이 그릇 아니에요, 세 개? 내가 또 그릇 찾으러 가나? 루나, 아직 자기 전이니까 우리 같이 좀만 놀자. 따라와. 올라가서 내가 만든 카드 보여줄게. 먼저 올라가 있을게. 알아서 하세요. 저는 구경할 거예요. 어, 저 뭐 이거 그릇인가? 예? 아, 안 가져간다고? 자, 이런 거는 캡처해야죠. 실마리가 될 수 있으니 캡처를 하겠습니다. 자, 캡처를 해놨고요. 보통 저런 종이 있으면은 이 종이 뭐지? 하면서 줍잖아요. 근데 왜 안 줄까? 어, TV? 오, 와우. 와우, 16골드, 10골드, 8골드. 어, 지금 피아노 조율하느라 바쁘단다, 루나. 위에서 놀고 있으렴. 위에서 놀라고 하니까 놀아야죠. 지금은 17일인가봐요? X자가 안 쳐져 있으니까. 어서 앞에 앉아봐. 짜잔! 내가 만든 카드야. 예쁘지? 만드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 카드로 게임도 할 수 있어. 바로 해달별 카드 게임!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어떻게 하는데? 게임 설명을 들어볼래? 예? Yeah, 아니요? 예! Yeah. 알았어, 설명해줄게! 카드는 총 세 가지가 있어. 해, 달, 그리고 별! 해 카드는 세 장, 달 카드는 다섯 장, 별 카드는 열 장! 다 합쳐서 18장으로 하는 게임이야! 해는 5점, 달은 3점, 그리고 별은 1점! 플레이어는 각각 다섯 장씩 카드를 뽑고 마지막에 카드의 점수의 합이 더 높은 쪽이 이기는 거야.
처음엔 두 명이 각각 다섯 장씩 카드를 가져가. 그 후엔 카드 세 장을 아무거나 보여주는 거야. 난 해 한 장, 별 두 장에서 총 일곱 점이고, 루나는 달 한 장, 별 두 장에서 총 5점인 상황이네. 여기서 중요한 점! 플레이어는 각각 한 번씩 모든 카드를 바꿀 기회가 있어. 상대방 카드의 합이 더 높으면 바꿔보는 게 좋겠지? 먼저 하는 사람이 카드를 바꾸겠다고 하면 가지고 있던 카드를 전부 카드 뭉치로 돌려보내고 다시 카드 뭉치에서 다섯 장을 뽑는 거야. 이번엔 해 한 장, 달 한 장, 별 한 장에서 총 9점이네. 대신에 루나는 더 이상 카드를 바꿀 수 없어. 그 다음은 내 차례야. 나도 카드를 바꿀게. 이거 유희왕이냐고 이러면 이번엔 내 차례군. 나도 카드를 바꾸겠어. 그런 거냐고? 나도 카드를 전부 카드 뭉치로 돌려보내고 다시 다섯 장을 뽑을게. 어? 별 세 장 3점이네? 어, 아까보다 오히려 점수가 낮아졌어. 하지만 아직 몰라. 카드 두 장이 뒤집어져 있으니까. 양쪽 플레이어의 모든 차례가 끝났으면 마지막으로 덮어둔 카드들을 전부 뒤집는 거야. 난 해 두 장, 별 세 장에서 총 13점이고 루나는 해 한 장, 달 한 장, 별 세 장에서 총 11점. 내가 이겼다! 어때? 별로 어렵지 않지? 해보면 금방 이해할 거야. 자, 이제 시작한다. 두 판 먼저 이긴 사람이 승리하는 거야. 아유, 카드 던지는 그게 좀 약간 베테랑 약간 전문가 느낌이 나는데? 어떤 카드 세 장 공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예스. 카드를 바꾸냐고? 아니, 아, 제 카드 바꾼다고? 바꿀걸. 아, 바꿀걸. 아, 아니, 비슷한데? 공개. 오! 아, 내가 졌네. 아깝다. 자, 다음 판 시작한다. 야, 얘들아, 멘트에 내 차례다. 드로우! 난 이 카드 세 개를 공개하지. 그리고 턴을 대기한다? 턴을 뭐 한다? 막 그거 있잖아. 카드 세 장 올렸어. 넘기겠다. 턴을 넘기겠다. 아, 너무 구리는데 안 돼. 어, 안 돼, 안 돼. 바꿔, 바꿔. 어떤 카드 세 장? 자, 이 카드 세 장을 난 이 카드 이 세 카드를 공개하겠어. 자, 받아라. 샹. 어? 난 안 바꿀래? 이 자식 좋은 패를 가졌나 보군. 안 돼? 아, 내가 졌어. 막상막하다. 막상막하로군. 나의 카드 해만 좋은. 아, 해만. 아, 과연? 어, 야, 카드 바꿔. 쟤 너무 좋은 패를 갖고 있어. 나도 똑같이 공개. 야스. 아. 진작. 이렇게 치다니. 내가 이겼다. 어때? 나 잘하지?
당연하지. 네가 만든 게임이겠지. 아직 시간이 더 남았으니까 이번엔 숨바꼭질 하자. 아 잠깐만,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이 자식, 배 무슨 짓을 한 거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좋은 배를 가질 수 있는 거야? 에이, 화가 나는군. 다 뒤져보자고. 잘하는 방법, 저 자식처럼 카드를 잘하는 방법이 뭐가 있지? 책의 주의사항, 의식을 행하기 위해선 사용자와 희생자가 한 장소에 같이 있어야 한다. 갑자기 이걸 읽는다고? 그 후 사용자의 의지를 담아 주문을 읊으면 곧 책의 효력이 발동되어 의식이 시작된다. 의식이 시작되면 결코 돌이킬 수 없다. 희생자는 두 번 다신 원래대로 돌아가지 못한다. 희생자의 모습이 보이는 건 오직 책의 사용자뿐이다. 책 속의 세계에서는 영겁의 시간만이 흐른다. 너 뭐 하는 거야, 루나? 뭐 하는 거야? 설마 쟤를? 제가 너무 사랑받으니까. 이 자식 못하는 게 뭐야? 이러면서 죽이려는 건가? 아깝다. 여전히 잘하네, 숨바꼭지. 그동안 나 혼자 너무 외로웠는데. 오랜만에 같이 놀아서 너무 즐거워. 이번엔 시간을 좀 더 줄게. 과연 이번엔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 꽤 많이 주는데요? 자, 본격 숨바꼭질 게임 그리고 유효한 게임 데스매치하는 게임입니다. 나의 턴! 찾다! 한 번이 아니야? 여러 번 찾아야 되나 본데? 없어. 세 개로 나뉘어져 있는 거야, 혹시? 여기 안 보이네. 한 번 젠되면 뭐 랜덤으로 뭐 어디 가나? 쫓아온다. 또 회상하나요? 또 회상하나 봐. 나갈 준비하는 거예요? 엄마랑 아빠 잠깐 나갔다 오려고. 어디 다녀오시게요? 공주님, 이건 사실 비밀이었는데 내일이 드디어 우리 공주님 생일이잖니? 그래서 아빠랑 엄마가 생일 선물을 사러 가려 한단다. 아, 정말요? 우와, 신난다! 갔다 올 동안 집 잘 보고 있을 수 있겠니? 아, 그럼요! 집 보는 거야 일도 아니에요. 우리 공주님 다 컸네. 여보, 슬슬 가보자고. 곧 있음 가게 문 닫겠어. 네, 여보. 어서 서두르죠. 그럼 엄마랑 아빠 갔다 올게. 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이렇게 이제 엄마 아빠 없을 때 막 엄마랑 아빠가 어떤 선물을 사오실까? 아, 엄청 기대된다. 캐릭터 붕괴. 그럼 나도 슬슬 방으로 돌아가 볼까나? 엄마 아빠 앞에서 이렇게 애교 떠는 모습 정말 지겨웠거든. 방에 돌아가서 퍼즐이나 마저 맞춰야지. 오케이. 근데 그 루나는 어디로 갔지? 루나가 안 보여요. 차? 아, 경찰차. 무슨 사건 터진 건 아니지? 여긴 내 방이 아니야. 오케이. 그럼 여쪽인가? 여기가 네 방인가? 어디 보자. 이건 여기에, 저건 여기에. 쉣. 스페이스바를 꾹 누른 채로. 오케이. 이거 어디 가는 거지?
오케이. 이거는 여기가 아니죠? 이거 어디다 두지? 오케이. 진짜 퍼즐이었네. 오케이. 이거죠? 자, 좋아요. 잘 맞추고 있어요. 완벽해. This is perfect. 와, 다 됐다. 어렵지 않아서 다행이야. 안 그럼 부셔버리려고 했거든. 아, 슬슬 저녁 시간이 다 됐네. 엄마 아빠는 언제 오시려나? 아, 맞다. 저녁 먹기 전에 같이 놀자고 했었지. 옆방으로 가봐야겠다. 가서 내가 맞춘 퍼즐 그림 보여줘야지. 속속속. 옆방 간다. 그리고 회상 끝? 그러네. 기다렸지? 나 들어갈게. 뭐야?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 안에 있어? 아, 오케이. 제 회상이 아니라 그 회상이 계속 하고 있네요. 자, 애 앞에서는 또 이제 깜찍발랄하게 해야겠죠? 어, 안에 있었구나. 아무 말도 안 해서 없는 줄 알았잖아. 이거 봐라, 내가 맞춘 그림 퍼즐이야. 어때? 왜 그래? 가만히 쳐다보기만 하고. 어? 그 책은? 그 책은? 또 숨바꼭질 잘한다고 하는 건가? 너무 즐거워. 하지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좀 있으면 해가 뜨려고 하거든. 그 전에 다시 안으로 들어가야만 해. 하지만 괜찮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으니까. 침대에 숨었을 때 그곳으로 데리고 가줄게. 나랑 같이 가자. 침대에 숨었을 때 거기로 같이 가자고? 어디야 거기가? 없죠? 모습이 안 보여요? 이쪽에도 있나요? 없네요? 왼쪽으로 가봅시다. 안 보이고요? 아래층에 있나 본데? 야, 왼쪽? 여기 없고요? 여기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여기도 없어요? 자, 여기도 없고? 뭐야, 안 보이네? 어디 갔어? 야! 어디 숨은 거야? 찾았다. 한번 찾았는데? 큰일 났어. 어디 숨은 거야? 어? 어디 갔지? 왔다! 야! 차!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 차! 편한.
또 회상? 어? 책이다. 어? 퍼즐이다. 어? 저건 뭐지? 어? 저것도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여긴 어디야? 싫어! 무서워! 난 분명히 방에 같이 있었는데 어쩌다 이런 곳에... 아무도 없어요! 엄마! 아빠! 저 좀 여기서 내보내주세요! 내보내줘요! 내보내달라고! 아무도 안 들려요. 누구라도 좋으니까 제발 날 내보내줘. 제발. 어? 뭐야? 여긴 어디지? 어디야? 뭐야? 어? 그림 퍼즐 조각 손에 넣었어요. 엄마가 찍힌 사진. 또 뭐 사진을 또 누가 뭐 찢었나 본데? 아빠가 찍힌 사진. 달카드. 이렇게 모아서 어디다 쓰지? 내가 찍힌 사진. 아이템 창을 연다거나 막 그런 모션 자체가 없어가지고 뭐 확인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계속 돌아다니면 되는 건가? 아닌데? 어디 뭐 있나? 예전에 찍었던 가족사진이다. 자, 이 가족사진을 찢은 거를 하나로 합쳤습니다. 어? 어디로 가는 거야? 이봐! 날 두고 가지 말아줘. 저기다 다 놔두나? 어? 2월 15일 토요일. 오늘도 언니랑 재밌게 숨바꼭질 놀이를 하면서 하루를 보냈다. 언니는 숨바꼭질을 잘한다. 언니랑 같이 노는 건 정말 재밌다. 내일도 같이 놀고 싶다. 2월 16일 일요일. 언니가 어떤 책을 들고 왔다. 오늘도 같이 놀고 싶었지만 언니는 책을 봐야 한다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언니는 책 읽는 걸 좋아하나 보다. 2월 17일 월요일. 오늘은 엄마랑 아빠한테 피아노를 쳐드렸다. 엄마랑 아빠가 잘 쳤다고 박수를 쳐줬다. 너무 기뻤다. 피아노에 재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 정말일까? 2월 18일 화요일.
비가 계속 내려서 그런지 날씨가 안 좋다. 언니는 뭘 하고 있을까? 그때 가져왔던 책을 계속 읽고 있던데 엄청 재밌나 보다. 다음에 빌려서 읽어보고 싶다. 2월 19일 수요일. 내일은 드디어 내 생일이다. 너무 기대된다. 좀 이따 저녁에 언니가 자기 방에서 같이 놀자고 했다. 표정이 안 좋아 보였다. 무슨 일일까? 2월 20일. 이런 식으로 일기가 있으면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날짜가 써져 있는 거는 이거 기억해야 할 날짜 뭐 약간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 일구를 좀 지나가고 싶어. 엄마 아빠 살려줘요. 내 일기장 봤구나, 루나. 언니, 그동안 묻고 싶었어. 왜 그랬던 거야? 왜 날 이곳에 가둔 거야? 그 책을 가져온 이후로 언니가 이상해졌어. 날 방으로 불러놓고 이 책 속에 가둬버렸잖아. 그래서 줄곧 이곳에 갇혀 있었어. 이 춥고 어두운 곳에서 계속 혼자서. 대체 왜? 왜 그런 거냐고! 이게 다 언니 때문이야. 언니 때문이라고! 내가 대체 뭘 한 거야? 언니가 날 가둔 걸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나. 당장이라도 죽여버리고 싶어. 하지만 내 모습은 언니밖에 보지 못해. 언니마저 없어지면 난 정말 이 책 속에서 평생 외톨이가 되고 말 거야. 그러니까 나랑 같이 있자. 이곳에서 나랑 같이 놀자. 영원히. 뭐야 이거? 이 바닥 뭐지? 저거 뭐야? 밟아도 뭐 아무 구비 없는데? 아 느려지는 건가? 어 리리 손알터 왜? 아 어 리리야 아 손알터 알아줘. 찾아야 되나? 찾아. 왜 이렇게 침해? 왜 빠르지롱 빠르지롱? 왜 빠르지?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아! 잘했는데. 아 너무 잘했는데. 오케이 다시. 아. 오케이 다시. 자 한 바퀴 돌고. 오 쉣. 어허. 아! 아 이런 페이크를. 아. 오케이. 난 이제 알아. 안단 말입니다. 다시 그 수법에 통하지 않을 겁니다. 어! 어! 후훗.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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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후. 아, 너무 잘해. 응? 갑자기? 거기에요? 잠깐 이리 와보겠니? 무서워하지 마렴. 난 나쁜 사람이 아니란다. 아주 맑은 눈을 가졌구나. 이름이 뭐니? 루나. 정말 예쁜 이름이야. 부모님께서 잘 지어주셨구나. 그런데 보아하니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는데 혹시 집에 있는 동생 때문이지 않니?
어?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눈치구나. 난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단다. 동생이 태어나고 언제부턴가 부모님이 달라졌음을 너도 느꼈을 거야. 그럼에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예전같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너의 그 마음은 난 알 수 있어. 너의 그 외로운 마음을 난 이해할 수 있어. 내가 너의 꿈을 이뤄줄 수 있단다. 이 책이 필요하겠구나. 루나, 잘 들으렴. 이 책은 평만책이 아니야. 사람을 봉인시키고 존재를 지워버릴 수 있는 책이란다. 이 책으로 사람을 봉인한다면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지워지게 되지. 그 사람이 쓰던 물건, 다른 사람들과의 기억, 모든 것들이 현실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단다. 그렇게 책 속에 홀로 갇히게 된 사람은 머지않아 미쳐버리고 망가지게 되어 결국엔 괴물로 변해버리고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게 되고 만단다. 이 책에 동생을 가둔다면 동생의 존재는 사라지고 부모님은 너만 바라보게 될 거야. 그것이 네가 바라는 게 아니더니? 이 책을 사용한다면 그리 될 거란다. 어떠니? 책을 사용하고 싶어지지 않니? 하지만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단다. 의식이 행해지고서 시간이 지날수록 책의 효력이 점차 약해지는 시기가 오지. 그때 딱 한 번 괴물이 책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단다. 그럼 괴물로 변해버린 동생이 밖으로 나와 루나, 너를 책 속으로 끌고 가려 하겠지. 만약 책 속의 세계로 끌려갔다면 최대한 빨리 그곳에서 나와야만 한단다. 그렇지 못한다면 루나, 너 역시 괴물이 될 테니까 말이야. 열리지 않던 문을 찾으렴. 그곳이 바로 출구가 될 거란다. 그 문을 찾아 원래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두 번 다신 책 밖으로 나오지 못할 거야. 영원히 책 속의 세계에 갇히는 거지. 영원히. 자, 이제 손을 내밀렴. 그리고 너의 꿈을 이루거라, 루나. 제 꿈은 돈 많은 백수가 되는 건데 이룰 수 있을까요, 아줌마? 언제까지 침대에 숨기만 할 거야? 열리지 않던 문을 찾아야 한다. 가 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다. 리리? 가만 리리. 아이고 리리. 아이고 리리. 엄마를 안아줘. 엄마 안아줘. 리리 안아줘.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보고 방송하고 있을 때만 이렇게 난리를. 아주 난리. 이러면 달리 못하는데. 양초가 놓여있다. 사랑하는 우리 딸 루시아 생일 축하한단다. 네가 태어난 게 엊그제 같은데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구나.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피아노도 잘 치고 뭐든지 잘 만들고. 루시는 정말 재능이 많아 보여서 얼마나 기쁜지.
나중에 어른이 되면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엄마 아빠는 널 항상 사랑한단다. 앞으로도 항상 행복하길 바래. 생일 축하해. 이 편지는 비밀이 숨겨져 있단다. 찾아보렴. 하트.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비밀? 네모 동그라미 세모 오른쪽 하트. 소중한 루시에게 보내는 암호의 메시지. 네모 동그라미 아래 세모 오른쪽 화살표 하트. 에? 이곳에 너무 오래 갇혀 있었어. 엄마가 자기 전에 항상 노래를 불러주곤 했는데 엄마의 목소리가 기억이 안 나. 아빠가 치던 피아노 소리도 엄마 아빠의 손길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 하지만 이젠 불가능해. 언니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으니까. 이젠 더 이상 숨을 침대도 없어. 도망치지 마 언니. 나랑 같이 영원히 이 책 속의 세계에 있어줘. 그럴 것 같냐?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여인인데. 아! 아이론. 아, 순간이동 오지네. 예. 아. 아! 와, 저기로 못 가. 저기로 못 가. 저기로 못 간다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 아. 안 갔지네. 어, 왔다 갔다가 안 되네. 한 바퀴는 돌아줘야 되나 보네. 아, 진짜. 미치겠네. 야, 아래쪽으로 어떻게 내려가? 화가 나네. 이러면 아래쪽으로 어떻게 가냐고. 아, 야, 이거 무조건 걸리네. 위로 올라가야 돼, 결국은. 옆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도. 이런 식으로. 아! 오케이. 루트가 있네. 아! 릴렉스, 릴렉스.
오케이 오른쪽으로 가. 넘어야 할 산이 많구만.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오케이. 둥글게 둥글게 헤이. 오 드디어 오케이. What? What the hell? What? 아니 저기서 나온다고? 이게 최종 보스다라는 느낌이군요. 오케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닙니다 우리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오케이. 자 오른쪽으로 가세요. 우와! 자 밑으로 내려가. 뺑뺑이 치네. 무조건 뺑뺑이야. 이 맵을 전 다 외워야 해. 이 맵을 외워야 해. 가는 루트를 다 외워야 돼. 안 그러면은 살 수 없어. 오케이. 자. 쉽다. 너무 쉽다. 정말 재밌다. 오케이. 어, 랄랄랄랄랄라. 자 의심하고 또 의심해.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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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스.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 오. 와! 에반디오? 이제 여긴 껌이지. 한 바퀴 돌아주시고. 저 맨 끝이 뭔가 있어. 뭔가 있으니까 자꾸 저기서 나오는 거야. 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지. 오.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오. 오 쉽죠? 이 화창한 날씨 돌아왔다. 꾸기 꾸기 타자고. 어 누구지? 엄마? 루나 엄마 왔어. 아빠 왔다 루나. 엄마 아빠가 오다니 정말 좋구만. 이 화목한 가정. 아 미안해 루나. 엄마가 많이 늦었지? 일이 늦게 끝났단다. 우리 루나 공주님 밤에 혼자 무섭지 않으셨나요? 공주님 구하러 아빠가 이렇게 달려왔답니다. 어머 여보도 참. 어? 루나 손에 들고 있는 건 뭐니? 어 귀여운 얼굴이네. 루나가 그린 거니? 공주님 제법인데 얜 누구니? 얘 이름은 루시. 아, 기억도 못하시다니. 당신네, 당신들의 사랑스러운 딸, 어 루시를 기억을 못한다 이 말입니까? 아하하하, 이거 완벽하구만. 아 이거 엄마 아빠.
착잡해지는 엔딩이군요. 들어 누웠어? 좋은 꿈 꾸렴, 루나. 엄마가 좋은 꿈 꾸라고 한 거야? 어머니, 루시는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